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130-31번지에 소재한 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인근에 농경지가 있지만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팽성읍내와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영상에서는 지워졌지만 도로 너머 이 부분이 대규모 미군기지가 위치했습니다. 접근로를 보겠습니다. 국도 45호선이 인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인근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때에는 오성 IC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오성 IC에서는 거리가 한 10km, 12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약 2km 정도 거리의 팽성읍 내에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공사 중에 있는 KTX 경부선하고 서평택 고속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들어올 때 오성 IC 를 통해서 팽성대교를 통과해서 들어왔는데요. 도로와 주택단지까지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매 사건 검색입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평택지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99입니다. 담당은 경매 4개에서 담당을 하고요.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2021타경의 5414가 병합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의 청구 금액은 3억 8,241만 4천 10원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1년 4월 9일하고 2022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물건 내역입니다. 주택 건물이 있는 집원은 팽성우 원정리 130-31번지이고요. 도로명 주소는 팽성우 팽성대교길 72-135 1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물과 지분이 있는 도로 원정리 130-77번지 외 유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물건 상세 조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매각 기일 공고 먼저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김영태 외 일명이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는 이방복 외 일명입니다. 1차 매각 기일은 2022년 4월 4일, 2차 매각 기일은 2022년 5월 16일이었습니다만 1, 2차 유찰이 됐고요. 3차 매각 기일은 2022년 7월 4일, 4차는 2022년 8월 22일입니다. 다음 장에는 해당 부동산 내역과 해차별 최저 매각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는 원정리 130-31 대지에 310제곱미터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팽성우 팽성대교길 72-135 인치상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단독주택이 272.73제곱미터와 도로는 팽성읍 원정리 130-77번지 외 유필지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차별 매각 최저 가격은 1차가 6억 8,580만 8,650원, 2차가 4억 8천 6만 6천원, 3차가 3억 3,600 4만 6천원, 4차가 2억 3,500 23만 2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 가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은 6억 8,500 80만 8천 650원으로 이 가격이 1차 최저 매각 가격으로 2022년 4월 4일 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유찰되었고 2022년 5월 16일 2차 4억 8천 6만 6천원도 유찰되었습니다. 3차는 2022년 7월 4일 최저 매각 가격 3억 3,600 4만 6천원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지 건물 일강 매각이고요. 유필지의 도로는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 내역과 목록 내역이 있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원정리 130-31번지고요. 면적은 대지의 310제곱미터 약 94평입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상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물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팽성대교길 72-135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단독주택입니다. 면적은 1층이 116.63제곱미터, 2층이 80.36제곱미터, 3층이 75.74제곱미터로 총 272.73제곱미터로 82.5평 정도가 됩니다. 계획은 2017년 2월 20일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시 적용한 요양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요양표만 보아도 토지 상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위치 및 주위 환경이 어떤지 나와 있고요. 토지와 접한 도로는 약 6m의 포장도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건물 구조 등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용 상태 등이 다 나옵니다.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임대차 정부에 1명이 조사되었는데요.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해 자세히 조사를 못했다고 나와 있고요. 전입세대 열람 결과 내역에 있는 1인을 점유자로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점유자는 2020년 12월 17일 전입한 신원경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감정 평가서도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 2일입니다.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이 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의 결정에 관한 의견이 있습니다. 결정은 감정평가 사례와 거래 사례, 인근 지역의 가격,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의견입니다. 평가 명세표가 있습니다. 물건 상세 조회에서 본 토지 건물 요양표가 있고요. 위치도, 지적도, 건물 개황도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위치는 팽성읍 원정리 130-31 대지에 310제곱미터입니다. 갑구입니다. 2016년 9월 12일 소유자 이방복이 매매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채권자 김용태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되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채권자 남대구 새마을 금고에 의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을구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 6일에도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8일 김용태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2017년 11월 28일에도 김용태에 의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건축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팽성읍 팽성대교길 72-135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단독주택입니다. 1층, 2층, 3층 면적이 나와 있고요. 2017년 3월 6일 소유자 이방복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보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갑구 내용의 임의 결정 개시 결정과 을구의 근저당권 내용은 토지 등기부 등본과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권리 분석 내용 보겠습니다. 2016년 토지를 매매로 취득을 하고 2017년에는 건물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2017년 3월 6일 MCI 대부의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로다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설정된 MCI 대부 근저당과 김영태 씨의 근저당은 소멸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전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신원경은 계약관계 내용과 무관하게 대항력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경매 정보와 권리 분석 등을 보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보실 주택에 대해서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이 아니고 우연히 투자 대상 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군 기지하고도 가까운 곳이라 미군을 상대로 임대하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대업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